인영씨 오랜만이야. 농사 잘 돼가? 안녕하세요 이장님. 이장님이 알려주신 공익직불제 잘 지키니까 너무 잘 돼요. 그래? 그건 이영씨가 재능 있어서 그래. 응? 다른 게 아니고 공익직불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도 해야 하잖아. 오랜만에 우리 마을 대청소 좀 하자고. 그 최근에 이상한 동원하는 청년 같이 데리고 와. 응? 그럼 이따 보자고. 네. 동호 씨, 저한테 할 말 없어요? 뭐 어떤? 있잖아요, 그 뭐 뭘 같이 먹자거나 막 그런. 인영 씨, 동호 씨, 이리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. 이것 좀 봐, 이거. 저게 뭐예요? 비닐이랑 농약 폐기물 아니에요? 이거 혹시 누가 버렸는지 알아? 잡히면 아주 족을 쳐야지. 이렇게 버리면 토양이랑 수질이 오염돼서 아주 큰일 난다고. 응? 아무튼 여기 정리 좀 부탁할게. 난 범인 좀 잡으러 갈 테니까. 응. 네, 알겠습니다. 부탁해. 우리 마을에 이런 짓 할 사람이 없는데. 아니죠? 저 아니에요. 이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요? 이렇게 농사 짓고 나온 폐기물은 여기 버리면 안 되고 마을회관 앞에 있는 공동수거함에 버려야 돼요. 그러면 수거해주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폐기해주거든요. 사실 저도 이거 버릴 게 좀 있었는데 공동수거함에 넣어야겠네요. 이거 정리할까요? 네. 아까 할 말 없냐고 물으셨죠? 네? 아니에요. 짜잔! 이거 끝나고 같이 먹을래요? 일단 이거 정리하고 생각해보죠.